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이특과 감각적인 음식 솜씨로 사랑받는 안세경입니다. 선생님 어서오세요. 네. 선생님 요즘 날씨가 참 덥잖아요. 네. 더워서 그런지 밥상도 참 간소해지는 것 같은데요. 네. 좀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요리가 있을까요? 이렇게 좀 찌는 듯한 더위일 땐 밥하기도 정말 귀찮아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그럴 때 해먹을 수 있는 게 볶음밥이잖아요. 네. 그래서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도 좀 치울 수가 있고 네. 그리고 뭐 다른 반찬도 뭐 국물도 필요 없는 오늘 아삭아삭한 마늘 장아찌 볶음밥과 그다음에 쪽파 김무침 알려드릴게요. 자, 정말로 번잡스럽지 않고 참 좋을 것 같은데요. 네. 자, 깔끔하게 클리어할 수 있는 오늘의 요리 재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